추천, 우독.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유채리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을 겪었는데요. 추워. 그래도 간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뵐 생각하니까 기분 좋네. 누구 체리 아이가? 체리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노?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에 사시는데요. 저는 방학을 맞이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갔죠.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너 영감 새끼 아니고 내 새끼! 두 분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고, 맛있다! 역시 할머니 밥이 최고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천천히 먹거라. 저는 간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었죠. 아차, 체리야, 이 하랩이 따라서 얼음 낚시 한번 가볼래? 오, 재밌겠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깊은 산속에서 얼음 낚시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척 설렜는데요. 할아버지, 이 길이 맞아? 맞다, 걱정 말거라. 여기 너무 어둡고 무서워. 좀만 더 걸어가면 된다. 넘어지지 않게 발밑 조심하거라이. 다 왔네. 우와, 산속을 한참 걸어 도착한 곳은 커다란 빙판이 된 강이었는데요. 반짝반짝한 게 너무 이뻤죠. 여기서부터 조심해래이. 옅게 얼어있는 부분 밟으면 위험하대이. 응,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가셨고 저는 열심히 따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응? 여기 뭔가 이상한데? 에이, 괜찮겠지. 햇빛 때문인지 제대로 얼어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바닥을 밟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밟은 곳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주리야! 주리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저는 얼음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할아버지! 살려! 주리야! 우리 강아지! 좀만 기다려래! 하래비가 바로 구해줬구만! 저는 얼음물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절 구해주셨는데요. 어휴, 내 새끼.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고, 육해로 영감 손녀야. 얼음물 속에 빠진겨? 제 사연은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나게 됐죠. 지금은 저희 친척들한테까지 소문이 나서 재밌는 추억거리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바지가 잔뜩 젖어서 창피했던 것 빼고는 큰일은 없었답니다. 앞으로 빙판길은 최대한 조심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꼭 조심하세요.